아, 또 건희도 가봐야지 한번. 이번 시간에는 당다리 여러분들 두드러 맞고 나서 해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설은 두들겨 맞고 나서 하는 해설이 참맛이죠. 그렇죠. 야, 여러분. 여보, 오늘 여러분, 저는 핑계는 안 되는데요. 핑계 될 것도 없어요. 근데 핑계 될 것도 없는데 솔직히 이번에는 여러분 위로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번에는 위로의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쟤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셉니다. 제가 해볼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아, 어디 갔어 이거?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해커가 초군가요? 자, 해커하고 비슷하죠. 예. 우리 조건이 저기 뭐 해커도 여러분.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 어, 비슷하다고요. 겁나 털릴 것 같다는 얘기 하려고 했지. 아니 여러분 지금 치기 전에 진짜 미션 하나만 줘봐요. 나 열심히 칠 수 있는 그걸 하나만 줘봐. 아, 내가 받고 어? 있을게. 받고 있을게. 아, 야 잠깐만 들어갈 거야. 미션 한두 개만 받고 나도 열심히 칠 그 뭔가 줘봐봐. 열심히 쳐볼게. 개발료더라도 열심히 한번 쳐볼게. 뭐 약간 이 정도 있어야 저도 이제 열심히. 아, 긴꼬리 메가니 100개 오케이. 쪼갱 저거 뭔가 좀 있어야 저도 뭐 수비도 하고 이기려고 좀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근데 내가 하다시피 수비를 너무 못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최선을 그러니까 친선에서는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쳤는데 저기 뭐 잘 잘 쓰더라고. 주무시나요? 미션 좀 줘봐봐요, 여러분. 아이 좀. 아, 나는 진짜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지. 별 다른 이유는 없고요. 거의 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알잖아. 없네, 없어. 아, 해커 승리세 2만기? 2만기. 욕해, 여러분, 이거 인터넷 방송에서 욕해도 됩니까? 욕해도 돼요? 아, 컨디션 무너지라고. 아, 무너지면 좀 더 있어줘야지. 시타지노는 200개. 알겠습니다. 나 순간적으로 욕 나올 뻔했어. 해커스의 김리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 500개 잇몸 만개 강태. 이거는 2만기는 참신했는데 2만 잇몸 만개는 아니야. 실베님 승의 신발. 신발. 아하. 그리고 해커형 지전 이기던 에버 2의 2만기 약 했잖아 그거. 이씨. 자, 울산 나이스맨님 해커스의 200분 같은 2만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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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분 같은 2만원 유튜브에서. 김건. 아니, 울산 나이스맨님. 울산 나이스맨. 울산 나이스맨. 네. 해커 승리 일만 혈하고 일만 하라고. 아, 일만 혈하 이런 상 넘어 자성 진짜 씨. 이런 씨. 둥이님 유튜브 2만 냥. 둥이님. 여러분 제가 욕하는 거 이거 농담이에요. 농담. 예. 너무 그 진심. 알겠습니다. 요 정도 내 가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듣지 마세요. 가겠습니다. 예. 아, 유튜브 맞냐? 아, 해커승의 사냥개. 해커승의 여러분 사냥개랍니다. 이런 진짜.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기부여가 약간 생겼어요. 예, 살짝 생겼어요. 야, 여러분 그냥 오, 안성우님 10만 원 후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성우님 10만 원. 야. 야, 나 이 설레발 칠 때부터 알아봤어. 아니, 아, 나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아니, 왜 너까지 예능을 하면 안 된다고. 너는 우리 방송의 대표라고. 어? 대표인데 이거 참나.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거는 김정섭 선수도 초구 에라 했어요. 그 다음에 11점을 쳤죠. 야, 역시 잘 친다. 역시.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당구는요, 이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약 자기보다 약간 밑에 알로 보이잖아요. 살짝 알로 보이잖아요. 그럼 더 잘 나가요. 쉽게 얘기해서 조건희 선수가 당다리 알로 보였다 이거야. 근데 해커한테는 좀 불편하거든. 살짝 큐가 더 안 나갈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래서님 내가 아까 그거 한 거 봤는데 그 그래서님이 한 얘기가 맞아. 마지막 경기 점수와 기준점 73.5 언호 200개 한 번 맞추시죠 당다리 햄.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73.5? 73이면은 35, 35면은 오바 오바 오바. 아, 김승근님 오바 오바. 아, 오바 오바. 그래서님 맞아요. 이거 손목 그 다음에 하박 상박. 아, 손목 하박 상박 그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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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돼. 자 여러분 이 경기는요 해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하고 조건희 선수하고 언제 다이다이를 놓고 치게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향남영님. 알겠습니다 형님. 예. 1.8 그리고 승도 하고 300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건희 선수는 연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때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조건희 선수도 연습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희 선수가 이충복 선수를 능가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충복이 형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비슷합니다. 예. 지금 제가 쳐보니까요 예. 충복이 형하고 견줄만 해요. 예. 충복이 형하고 조건희 선수하고 친다 스승님인 거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이 없다면 충분히 진짜 실력이 같습니다. 예,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예, 진짜 같아요. 진짜로 예, 이거는 충복이 형이 와가지고 저 꼴밤때를지도 몰라요. 야 아직까지 건희는 아직 저기 멀었지 이렇게 얘기할 지언정 예, 저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장난 아닙니다. 아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해커 기다려 보세요. 아 그래요 윤성민님. 제가 모르면은 뭐 모르면 그렇지만 시합에 붙으면 진짜 모른다니까. 공 운영되고 운영되고 뭐 조금 잡히고 약간 뭐 그렇게 되면 모른다니까 진짜로. 맞습니다. 봉가올림 맞아요.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조건희 선수는요 그 당구계에서 이미 소문이 났죠. 우리 충복이 형 제자입니다. 제자 이충복 선수 제자분이에요. 조건희 선수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제 공 알려달라고 하면서 충복이 형 걸 많이 뺏겼죠. 그래서 완전히 판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칩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제자 맞습니다. 몰랐어요 김꼬리 마가리님. 제자예요 제자. 옛날부터 봤어요. 옛날부터 오래됐어요 오래. 예전에는 조건희 선수가 체육관 시합 가면은 충복이 형 뒤에 쫓아다니면서 저기 뭐죠? 그 저기 체육관 시합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서로 몰랐으니까. 웬 가방꽂이가 쫓아다니길래 가방꽂이 쫓아다니길래 당구를 못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겁나 잘 치는 친구였어요. 예, 제가 진짜 멋모르고 진짜 예 그렇게 본 거죠. 예, 선입견으로. 근데 그때도 선수였고 지금도 선수.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조금 이제 굳이 이제 그 당구에 대한 그 뭐죠 판도 흐름 요런 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 조건희 선수가요 그 무려 상금이 5천만원짜리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5천만원짜리 대회 일명 뭐 어디서 주최하는지는 몰랐는데요 슈퍼컵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슈퍼컵. 그 슈퍼컵 대회 5천만원짜리를 1등으로 우승을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뭔가 약간 이게 실력이 이게 확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마인드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당구계 이 조건희 선수를 빼놓고 여러분 당구를 뭐 논한다?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 말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2018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우승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조건희 선수에 대한 이 아까 우리가 그 김정삼 선수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김정삼 선수도 앞으로 이제 재조명 될 일이 남았어요. 아, 저 선수가 이 사실은 잘 치는 선수였다. 근데 아직까지는 잠룡이었죠, 잠룡. 이 조건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룡 그리고 교룡이었죠, 교룡. 웅크리고 있는 용이었는데 그 슈퍼컵을 계기로 제가 봤을 때는 승천하는 용이 됐습니다. 지금 잘 칩니다. 예,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세다. 진짜. 저번 언제 치냐고? 이제 치잖아. 이제 치잖아요. 잘 칩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제가 뭐 공 설명하기도 참 무한할 정도로 자, 이 공은 굉장히 어려운 공이죠. 일단 빨간 공을 얇게 쳐줘야 됩니다. 제가 오른쪽 방향에 빨간 공을 얇게 못 친 바람에 대회전을 못 쳐가지고 경기가 넘어갔어요. 중간에 제가 쫓아갈 수 있었는데 자, 요렇게 쳐줬어야 되거든요. 오, 회전 너무 잡았는데? 해코야. 어, 잡아야 되는 공이구나. 어, 정통으로 맞네. 굿샷. 예. 나이스 큐. 자, 지금 이 공은요. 빨간 공 옆돌리치기 쳐도 되고요. 노란 공 뒤돌려치기 쳐도 되고요. 예. 이쪽으로 5 쿠션 쳐도 되고요. 이쪽으로 3 쿠션 쳐도 되고요. 이 공은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요. 포지션 플레이를 위한 거라면 눈에 보이는 포지션. 이쪽으로 치겠다는 얘기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여기를 갖다 놓겠다는 얘기예요. 어? 얇게 쳤네? 그러면 공은 맞을 지언정 이 목적구는 별로 좋은 배치가 아닐 텐데 다행히 뒷공이 보입니다. 아하, 센터 포지션이구나. 센터 포지션. 맞습니다, 봉가을님. 예, 맞습니다. 예. 자, 지금 회전을 빼고요. 부드럽게 얹혀놓듯이 치려고 하다가 키스가 보였단 얘기죠. 그래서 두껍게 밀어주는 거죠. 요렇게 해서 2쿠션에서 3쿠션 쪽으로 회전이 많이 먹고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입사 반사로 굿샷. 자, 쫓아갑니다, 여러분. 해커도 여러분 한 방 걸리면 20점 칩니다. 20점. 오늘 경기에 여러분 20점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 나중에 여러분 한 10몇 점 되면 진짜 와와 거립니다, 진짜. 예. 아이고, 임버라님. 저희 당구방송 처음 보시는 거죠? 신기하시죠? 제가 하얀펜으로 그림 그리는 것도 신기하죠? 자, 이 공은 들어오는 자리가 25포인트쯤 들어오면 돼요. 요렇게 들어오면 되고요. 분리를 1, 2, 요런 느낌으로 딱 살려주면 되죠. 그러면 딱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예. 제가 미리 설명을 해준다 이거죠. 하하! 신기하신가 보구나. 자, 이 공은, 자, 일단 노란 공은 좀 건드리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여기를 쟀다는 얘기는 빨간 공을 너무 얇은 두께는 아니고 살짝 얇은 두께는 얇은 두께인데 너무 두껍게 치면 일적구가 만나고 올라오다가 키스를 하기 때문에 일적구를 먼저 올라오기 전에 제 수구가 먼저 가죠. 요런 느낌으로 약간 이 타이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얇은 두께를 잘 쳤죠. 요렇게 맞게 나가는 거죠. 예, 요렇게. 아하, 처음 봤을 때 신기반기했다고요. 아하, 이제는 김아빠님 신기하지 않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김아빠님 실력이 늘었다는 거야. 김엄마도 아니고 김아빠님. 예. 그러면 실력이 늘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트. 자, 요 공의 3쿠션 자리는요. 45포인트입니다. 근데 수구의 출발이 한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코너 맥스를 치면 되죠. 그러면 코너 어길 때문에 살짝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공이 맞아준다 이 얘기예요. 예? 예,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하, 나 갑자기 또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신기하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막 더 하고 싶네. 자, 이 공은 좀 어렵습니다. 예, 이 공은 좀 어려워요. 이 공은요 두껍게 약간 밀어주는 느낌으로 코너를 박혀가지고 옆돌려치기를 치거나 아니면요 빵추레이션을 쳐야 되는데요 빈 쿠션을 먼저 치는 겁니다. 굉장히 얇은 두께를 치려고 하는데 그 얇은 두께는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볼게요 뭘 치는지. 아하, 이 공은 없지, 해대표. 어허, 이 공은 없어. 감사합니다, 봉가을님. 예, 감사합니다. 근데 왜 말처럼 못 치냐고, 둥이님. 아하, 말처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말처럼 치려고 하는데 공이 둥글기 때문에 글로 잘 안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존나 까고 내가 이 팔이 떨려가지고 글로 보내려고 하는데 글로 잘 안 가지는 거지. 나도 글로 보내려고 그림은 다 그려. 그림은 다 그리는데 글로 안 가는 거야. 그 실제로는 내가 치잖아? 그러면 치자마자 이 공이 맞았네 안 맞았네를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냥 가만히 한번 기다려보는 거야. 예. 내가 왜 그걸 모르겠냐고. 에이, 글로 안 가는 것뿐이지. 쿠샤엠님 왜 그러세요? 또 섭섭하게. 제가 35점이면 그래도 저기 실기는 좀 되는 편이잖아. 40점에 비해서 다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뭐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또. 자, 이 공은 여러분 빨간 공 황호시죠. 황호시. 너무 두껍게 칠 필요 없습니다. 당점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그대로 수평으로 딱 치고 기다리면 돼. 그래서 원, 투, 쓰리 이렇게. 예, 너무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밀어버리면 안 돼. 아, 카로백님 요즘에는요 너무 좋아. 요즘에는 열받을 일이 없어. 내가 그걸 우둔했던 거야. 방송 초창기에 아무래도 신입생이니까 내가 막 열받아 했던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열받을 일이 없더라고. 아이고 울산 나이스맨님, 아이 감사합니다. 아, 빌리오 TV 때 옛날에 응원한 거. 해커님은 실력에 비해서 대회 운이 없는 것 같다고. PBA를 들어간 적도 없어요. 울산 나이스맨님, PBA 들어간 적도 없어요. 예, PBA 4강 가길 바란다고 하시는데요. 덕담은 감사하나 PBA를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예, 들어간 적도. 예. 자, 지금 이 공은요 옆돌려치기가 아니고 굉장히 얇은 두께로 회전을 조금 빼고 요렇게 더블 쿠션을 치는 거죠.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나도 그림은 알아. 여기 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일로 잘 안 온다는 얘기지. 예. 아,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김건님. 아이, 감사합니다. 예. 맙소사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 40종이나 차이 없어 보인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은 다 알아. 40점 클래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 물론 여러분 저만큼 좀 치면서 40점을 놓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긴 있는데 여기 우리 해커나 이 조건희 선수 이런 좀 올려 건희야. 너는 50점으로 올려. 50점으로. 아, 알겠습니다. 울산 나이스맨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제일 자꾸 쌩 서운하다고요? 박천철님? 뭐가 서운해요? 박천철님? 뭐 서운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박가훈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홍성민님. 감사합니다. 프로짱님, 안녕하세요. 예. 국내 선수 중에 최고는 누구라고 생각하냐고요? 조재호 선수죠. 조재호 선수.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국내 최고의 선수는 조재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느낌으로. 물론 조건희 선수도 빠지진 않지. 조건희 선수도 빠지진 않는데 예. 같은 조씨들이 당구를 잘 쳐. 조씨들이 강해. 예. 조재호, 조건희, 조명우, 조갱. 잘 쳐, 조갱. 에, 잘 칩니다. 뭐 질문하셨었나요? 질문하셨었나요? 넘어가요. 넘어가세요. 예, 넘어가세요. 다 같이 화합하는 방송. 다 같이 화합하는 방송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에? 왜, 조갱, 너도 잘 치잖아. 땡큐, 킹스강스님. 열개 쌉싸비. 너도 잘 치잖아, 왜. 조갱 인정, 키키. 조갱 인정, 그지? 잘 치면서 왜 그래? 엄살 떨기는. 어디 갔지? 자, 여러분. 9대 9입니다. 9대 9. 뭐 똑같아요. 정리. 이 득점 이거 동점이에요, 동점. 동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 공은요. 아하, 이 공 좀 어려운데요. 야, 해커야 한번 보여 줘 봐. 이거 겁나 빠르게 로켓처럼 지나가는 마하의 스피드로 따고 지나가는 요렇게. 너무 빠르게 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굉장히 빠르고 아주 얇게 맞. 오, 키스 났나요?
키스 안 났죠? 오, 굿샷이다. 이거는 정말, 야. 흰색 좀 그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지금까지 방송 보면서 오늘이 제일 쭈그랬다고? 쭈그라단 말이 뭔 말이야? 알러봐. 뭐가 쭈그라다고? 볼품 없었다. 뭐 이런 얘기야? 아니면 뭐요? 쭈그라다는 말이 뭐요? 뭔 번데기도 아니고 뭘 쭈글쭈글해? 안 그래도 얼굴에 주름살 많아가지고는, 쭈글이란 단어 싫어하고 있는구만. 뭐가 쭈그랬다는 말이 뭔 뜻이요? 별품 없었다? 비참했다고? 뭐가 비참해? 내가 왜 비참해? 아니, 도대체 내가 왜 비참해? 내가 왜 비참해? 나 아주 좋은데? 자, 좋습니다, 여러분. 지려버리죠. 자, 이거는 여러분, 얇은 두께를 치기가 좀 어려운 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이 가기 위해서는 3쿠션 들어와야 될 자리가 약 요 정도 들어와야 돼. 한 35 정도.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 요렇게 와야 되는데, 공이 여기까지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야. 굉장히 얇은 두께니까. 그래서 이건 초이스가 안 맞는 거고, 당연히 옆돌려 치기로 요렇게 가야 되는 거죠. 두껍게 회전발을 이용해서. 하지만 회전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요쪽으로 퍼져 나간다. 아, 요 정도 퍼져 나간다. 으흠. 아, 만족은 못하죠, 카론백님. 만족 못해요. 예, 요즘에 우리 해커클럽에 떴다 2.5라고 아십니까? 예, 굉장히 무서운 놈이 한 명이 떴어요. 그 닉네임이 떴다 2.5예요. 떴다 2.5. 이 떴다 2.5가 누구냐? 저네, 저. 예, 오늘 진중한 맛이 없었다고요? 예, 나도 하루쯤은 진중한 맛이 없어야지. 근데 참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못 쳐서 열받는 것도 있는데요. 내가 못 쳐서 열받는 것도 있는데 그 상대방이 진짜 잘 치니까 좀 울그락불그락 하긴 하더라고. 왜냐면 저도 2.5를 좀 많이 때려보는데 이 조건희 선수가 2.5 때리는 걸 보니까 정말 기계 같더만. 그러면 나랑 친 상대방들도 제가 2.5 정도 때리면 야, 저거 진짜 기계 같구만 이런 느낌 받았을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렇으면 됐어. 에헤, 됐어. 박철진님, 자꾸 부르지만 마시고 뭐 말씀을 하십시오. 예. 아, 저를 아 떴다 있죠 뭐. 아, 그거 얘기한 거구나. 아이고, 일산 불꽃 남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요 하이런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선수분들 여기 주우리 보면은 선수분들 대부분 보니까요 하이런이 한 21점 정도에서부터 한 28점까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30점은 없었고. 예. 근데요 저는 하이런이 17점입니다. 향남 형님, 예. 어서 오십시오 형님. 반갑습니다. 저는 하이런이 17점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이러니. 예. 조금 뭐 좀 실망하셨을 그래도 높다고요. 아니에요. 근데요. 저는 이 하이런을요. 22점 칠 때 제가 핸디가 22점일 때 무려 한 12년 전쯤에 달성한 17점입니다. 제가 21점일 때도 17점을 쳤는데 그 이후에 17점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 아. 17점 한번 기록 깰 뻔했거든요. 해커 때문에 배렸어요. 해커가 하필이면 16점 때 딱 나타나가지고 형 하이런 진짜 깰 수 있다. 요번에 이거 쳐봐. 그래서 쳤거든요. 내가 봤을 땐 그거 안 치고 싶었는데 그거 치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씨. 이현수님 덤벼. 뭔 그 씨. 아 무슨 영상을 보는 게 좋냐? 아 초짜라고 놀린 게 아니고 그 저기 무슨 영상을 보면 되냐? 그 유튜브에 보면은요 당구 해커나 당구 달인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이 노가다꾼 같은 사람이 노가다꾼 같은 놈이. 요걸 쓰고 나온 게 있어요. 요거. 요걸 쓰고 나온 게 있거든요. 아, 자, 여러분. 당구 달인입니다. 당구 달인. 예. 돈을 벌고 싶니? 고수가 되고 싶니? 예.
요거를 쓰고 나온 게 있는데 요거 쓰고 나와서 설명하는 그 파이브 앤 하프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치세요. 예, 많이 치세요. 예, 많이 치시면 돼 일단은. 자 지금은 디돌 대회전이죠. 두껍게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두껍게 치는 거는 상당한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예, 상당한 임팩트. 키스 빠지고 죽어요. 좋아요. 쭉 잡아 뽑아 죽어요. 안 된다면 안 된다면은 예, 이쯤에서 여러분 예, 살짝 선글라스를 살짝 껴주면 하하 이거는 뭐 거의 뭐 사이즈가 여러분 거의 제가 봤을 때 이 사이즈는 거의 저기 노가다 10장 정도 되죠. 좋습니다. 자 이 공은요 자 무슨 공을 칠까요? 대회전입니다. 자 들어오는 3쿠션 포인트가 중요해요. 항상 3쿠션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 들어오는 3쿠션 포인트는요 30만 맞아도 이 공은 깁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30만 맞아도 이 공은 길어요. 예, 물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거는 25포인트 정도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렇게 공이 굴러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요 공이 요렇게 떨어져가지고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요렇게 돌아가죠. 예. 자 공이 굉장히 잘 섰죠. 일적구를 넘어 포지션을 만들려고 하면 되는 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공은 그냥 경쾌하게 때려주게 되면 일적구가 돌아서 지금은 포지션을 만들려고 했고요. 포지션을 했네. 굿. 야, 볼 컨트롤 좋습니다. 일적구 컨트롤 예술이고요. 예. 다시 포지션 만들어 주시고요. 당점은 여기다 주시고 두께는 절반 두께로 딱 잘라서 분리시켜 주시고요. 득점은 거의 이미 맞은 거나 다름이 없고요. 오! 굿. 맞았니? 안 맞았지? 야, 나 맞은 척하고 그러면 어떡해. 내가 딱 봐도 지금 라인이 요 느낌으로 딱 굴러가더만은. 참나. 가만히 서 있다가 나 맞은 줄 알았지. 아, 날라리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공이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견제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네, 또 칠만하네. 자, 이 공 비껴치기는 있는데요.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다녀오세요, 이현수님.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안쪽으로 남겼다는 건 정말 어마무시하게 잘 친 겁니다. 잘 쳐야만 남는 거예요, 잘 쳐야만. 예. 감사합니다, 항상더마님. 자, 이 공도 조금 어려운 공인데, 요번에는 여러분, 해커가 살짝 예술구성 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뭐냐? 요거 리버스 아니고요. 리버스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노란 공을요. 키스를 이쪽으로 빼주면서 내 공을 부드럽... 아이고야. 뭐 목소리 삑사리 나고요. 부드럽게 끌어서 뒤돌려 꼬미. 예, 일명 스핀샷이라고 하는 공이죠. 요 공을 쳐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부드럽게 너무 많이 끌어서 거기로 오면은 공이 빠진다. 이게 된다고? 남잖아, 쿠샤임니. 뭘 이게 된다고 해, 남지. 이거 남는다니. 여기 많이 끌면 안 돼.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2쿠션 자리를 생각보다 깊게 봐줘야 된다는 거. 왜? 2에서 3 쪽으로 회전이 엄청나게 먹어요. 요렇게 먹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이라도 여러분, 요렇게 생각보다 요렇게 깊게 봐줘야 돼, 깊게. 요렇게 쳐야 이렇게 맞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 쪼갱이 잘 쳐요. 쪼갱 겁나 좋아합니다, 이 공. 어우, 안 맞네. 이 공 잘 치지. 그렇지, 그렇지. 요즘 이거 또 맛을 못 봤구나, 쪼갱. 그럼, 이것도 성공하는 맛을 봐야 돼. 이거 성공하는 맛을 봐야만 또 이게 그게 되는 거지. 자, 요 공은 여러분, 뒤돌려 치기를 하면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두께를 그냥 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일적구를요 조금 엷은 두께 노란 공의 뒤편으로 빼놓고요 회전을 생각보다 많이 주지 않고 분리를 시켜주면서 많이 줘도 분리를 시켜주면 어이구 분리가 좀 센 것 같았어. 약간 세 보였는데. 뽀드럼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공은 어렵다. 야 여러분 해커의 견제가 좀 들어가죠. 아까 여러분 이게 이 당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이 어떻다. 여러분 공은 둥글둥글하다. 공은 둥글다.
아까 여러분 기계처럼 치던 조건희 선수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11이닝에 11점입니다. 이러면 뭐 에버 1밖에 더 되나요? 그죠? 예. 당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구가. 예? 하지만 이 선수들은요. 공 한번 열려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에버를 쭉쭉쭉쭉 끌어올립니다. 쭉쭉. 예. 쭉쭉 끌어올립니다. 예. 지켜보시면 돼요. 자, 이 공은 여러분 빨간 공 옆돌려치기죠. 들어오는 자리는 2쿠션, 3쿠션 이렇게 들어오고요. 너무 끌려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너무 당점이 낮으면 여기서 훅 끌려버려요. 훅 끌리면 이렇게 우린 갈 테니까 약간 밀듯한 느낌으로 굿.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당점을 굳이 설명을 드리면 당점은 요 정도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 정도. 당점을 더 낮추면 너무 많이 끌립니다. 그럼 밑을 주고 좀 부드럽게 치면 안 되냐? 되죠. 그러면 에러가 날 확률이 높아요. 에러가 할 확률. 에러가 날 확률. 그럼요. 맞습니다. 재현리님. 이재현님. 고수 대 고수. 뭐야 이거. 갑자기 확 열받네 또 갑자기. 어? 아니 이재현님. 진짜 당달령님 말씀대로 고수 vs 고수 대결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재현님의 말씀은 당달 vs 조건희 선수는 고수 대 고수 대결이 아니었단 얘기네. 여기는 고수고 여기는 허접이었단 얘기잖아. 아 나 진짜 또 진짜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진짜. 어 굿샷 좋습니다. 예 굿샷 굿샷 좋습니다. 예 그냥 하는 소리예요. 예,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을 했는데 또 좀 반응을 좀 해줘야지. 또 반응을 안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 어? 그잖아. 그죠? 어. 채팅을 했으면은 좀 반응을 좀 해주는 게 여러분 이 BJ의 역할이야. 굿. 아, 두께 좋고요. 쌉고수랑 고수. 그거 말 된다. 준님. 말 된다. 말 된다. 자, 이 공은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조건희 선수 무조건 원뱅크 걸어칩니다. 왜? 현재 PBA 소속에 있기 때문에 PBA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요즘 원뱅크 뱅크샷 치는 거 이거 겁 안 냅니다. 왜? 뱅크샷을 잘 쳐야 돼. 무조건 원뱅크죠. 이거 맞아 있죠. 그럼 맞아 있지. 아이고 꾸창님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떠봐 살짝. 아하 요거는 안 떴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여러분 뭐죠? 3뱅크 대회전이에요. 자 요거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아 그냥 칩니까?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당점을 이쪽에서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른쪽 방향 회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 왼쪽 방향 회전을 주면 안 됩니다. 여기 이놈하고 요놈하고 가깝기 때문에 왼쪽을 주게 되면 분리되는 힘도 일로 오고 회전도 많이 먹으면 짧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스피드 빌리아드님 만원 삽사비오스. 스피드 빌리아드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스피드 빌리아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공을 다시 한번 설명을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는 화면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이 여기 있었고요 일목적구가 여기 있는 거는 아니고 여기 있는 경우 수구하고 기울기가 똑같아. 이목적구는 여기 있는데 일적구하고 여기 일적구하고 수구하고 기울기가 이렇게 거의 동일해. 이럴 경우에는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느낌팁 역회전을 주고 치세요. 역회전을 주고 쳐도 공이 자연스럽게 입사 반사가 형성됩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공이 예를 들어 가운데 포인트에 있다 그러면 무회전. 기울기 갔다고 치고 그러면 무회전에 한 절반에서 3분의 1 사이 두께 요렇게 치면은 되고요. 공이 똑같이 여기 있다 근데 여기로 왔어 이럴 때는 이쪽으로 약간 느낌팁 재회전. 예. 여기는 느낌팁 재회전. 예, 재회전. 여기는 무회전. 여기는 느낌팁 마이너스 회전.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치시게. 당점 여기 밑에 당점. 그러면 굳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화면이 보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여기에 이목적구 있다고 치고
여기 일목적구 A, B, C. 수구는 당연히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어디다? A는 여기. A 여기. 예. 여기. 여기 여기는 A. 여기 A. 여기는 B. 여기는 B. 여기는 C. 요렇게. 요렇게 치시면 돼. 요렇게. 아시겠죠? 여기가 A가 아니 여기가 A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C예요, C. 살짝 역회전을 주고 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공은 노란 공 비껴치기가 맞아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얇은 두께, 초라미는 아니고요. 3분의 1보다 약간 얇은 두께, 8분의 2 정도로 회전을 다 주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공이죠. 오, 조금 느슨하면 굿샷. 좋습니다. 아이고, 울산 나이스맨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울산 나이스맨님 2만원 삽사비오스. 해커님 지더라도 피부아 나가서 입상하시라는 의미로 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울산 나이스맨님. 그 중에 후원하신 2만원 중에요. 후원하신 2만원 중에 만원만 제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검은콩 두유로. 예. 감사합니다. 예. 허락하신 걸로 알고. 검은콩 두유를 한 잔 먹을게요. 자, 현재 20대 15입니다. 예. 에버 끌어올리고 있죠. 자, 3단 바리오스 임팩트를 강하게. 좋습니다. 굿샷. 예. 나이스 큐. 자, 다시 한번 공이 좀 어려워요. 하롱쟁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봤는데, 그죠? 서로, 그죠? 아이, 반갑습니다. 자, 이 공은 굉장히 어려운 공입니다. 빨간 공 비껴치기도 참 이게 지금 아리까리예요. 굉장한 배팅이 필요하고요. 이 정도 기울기는 공이 흰 공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흰 공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뒤돌려 끌어치기네. 살짝 끌어서. 꼬리가, 긴 꼬리 매가리가 아니라 살짝, 뒷꼬리가 살짝, 그렇죠. 뒷꼬리가 살짝 꼬부라지게끔 만들어 놓고 부드럽게 이렇게 치는 거죠. 일명 긴 꼬리 뱅에도입니다. 아하, 긴 꼬리 뱅에도입니다. 꼬리가 길어야 된다. 살짝 끌어주는 거죠. 이렇게 꼬리를 직선으로 가면 안 돼. 그럼 공 길어지는 거야. 에, 긴 꼬리 뱅가리인데 아시겠죠?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오다가 살짝 이게 꼬리가 살짝 접혀야 돼. 마치 이 꼬랑지처럼 이렇게 생선 꼬랑지처럼 이렇게 생선 꼬랑지처럼 이렇게 살짝 꼬리가 살짝 요 곡선이 여기 제껴져야 된단 말이야. 예.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참, 예.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이 공은요. 아, 이 공은 예. 당점은 거의 느낌팁 너 무회전 돼. 느낌팁 머리카락 한 톨만큼 두께는 절반 정도. 공이 튕겼다가 탄력에 의해서 용수철처럼 싹 안으로 이렇게 휘어주며 들어가면서 요렇게 맞는 뒤돌려치기. 왜? 왜 이렇게 쳐야 되느냐? 왜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러분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팩트가 필요해. 우리가 3쿠션 자리 여기, 2쿠션 자리가 여기야. 근데 내 수구가 여기 있잖아. 공이 밀린단 말이야. 그냥 치면 열로 맞아. 열로 보내기 위해서, 튕기기 위해서 임팩트를 써준다 이 얘기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 그거요 무정님. 그 잘 모르시는구나. 저기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못 이겨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겨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예. 아직 못 이겨냈습니다. 저도. 예. 못 이겨냈어요. 자, 이 공은요. 옆 돌려치기 대회전이죠. 들어오는 3쿠션 자리가 약 32, 3포인트 사이에 딱 맞아주면 되거든요. 자, 두껍게 눌러주는 거죠. 요렇게럼. 얇게 쳐도 됩니다. 뭐 얇게. 자, 두껍게 눌렀어요. 키스를 빼기 위한 에, 방법이죠. 여기를 맞았기 때문에 딱 요 자리를 떨어지고 요렇게 들어간다 이 얘기지. 에헤. 아이고 가려봐라. 아이고 가려봐라. 아, 다음에 이겨내게 되면 알려달라고요? 그럴게요. 그럴게요. 그렇게. 예. 2시간 뒤에 인력서 나가냐고요? 아이, 요즘 잔뜩님 저 같은 사람은 인력서 나오지 말라 그래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일거리 안 들어온다고.
저 같은 사람은 인력서 나가면은 그냥 뒷짐지고 서 있으라 그럽니다. 자, 이 공은요. 뭘 또 뭐 야, 푸코나 뭘 또 물음표를 아니 그렇게 의아하게 물음표를 적지 마.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 뭐 참 나. 아이고, 이거 뭐 물음표를 너무 의아하게 적는다. 뭐 풍선 날리니? 어? 아니 이거 풍선 날려? 뭐 아이고. 야, 굿샷. 아, 좋다 좋다. 쪼갱, 너 왜 이래? 너 강퇴당하고 싶니? 왜 그러니? 아, 적당히 하라고요? 호늘룰루님? 예이씨. 내가 내 입으로 내 얼굴 잘생겼다 그러는 게 뭐 그 정도는 해도 되지 뭘. 아우, 나이스입니다. 애벌레가 여러분, 살발하게 여러분, 살이 찌고 있습니다. 애벌레가 원래는 요만했는데요. 애벌레가 요렇게 요만했는데 갑자기 애벌레가 겁나 커지고 있습니다. 애벌레 겁나 뽑고 있어요. 자, 디돌 맞아 있죠? 예. 아, 겸손을 적당히 하라고. 오늘 아이 말씀하셨어야지. 그 주어를 말씀하셨어야지. 아이. 땡큐 쌉사비스. 자, 이 공은 굉장히 어렵다. 이 공은 해커도 못 치겠지. 어? 이 공은 못 치겠지. 자, 3단을 치는데요. 키스 타이밍이 만만치가 않아요. 요렇게 빠져나갈 때 내 공이 들어오면 이미 쳐진 건데 쳐졌던 공이 갑자기 다시 위로 솟구친다? 이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 접시레이션, 아하, DC샷이네요. DC샷. 회전을 조금 빼야 됩니다. DC. DC, DC, DC. 아하, 아깝이. 아깝이. 빨간공 대회전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굳이, 아, 빨간공 대회전이요? 빨간공 대회전은 있습니다. 빨간공 대회전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전을 느낌틱 역회전을 주고 치는 방법은 있어요. 예, 이렇게. 요렇게 뻗어가지고,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도 있고, 길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요렇게 쪼단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예. 역회전 살짝 주는 게 좋아요, 지금도. 자, 오, 빨간공 비껴치기를 쳤네요. 흰 공 더블 쿠션을 칠 줄 알았는데. 아하, 역시 조금. 아이고, 태성님, 누가 그래요? 예? 누가 당구 이 해설 방송으로 7,000원을 번다 그럽니까? 예. 누가 그래요, 여러분? 예. 7,000원 버나? 한 700 버나? 자, 이 공도 만만치가 않은 공이죠. 야, 이거 뭐 얇은 두께를 친다고 지금. 얇은 두께를 친다고 되돌려치기. 정말 와우. 야, 굿샷이네. 굿샷입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예, 정말 정말 잘 칩니다. 아이고, 우렁이님, 막고울에 고기 먹으러 갔다고? 원래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었나? 막고울이면 우리 언주 근처인데, 참 맛있겠네. 마이무세요. 예. 자, 좋습니다. 29대 16이고요. 조건희 선수가 해커한테 지금 마이너스 13점을 뒤지고 있다? 어허, 해대표가 여러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해대표가 이 디펜스 플레이를 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일 잡고 끌어, 눌러놓고, 내 공 살짝 끌었다가, 뭐야 이거? 웬 큐미스? 응? 큐미스네. 자, 건희야,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너 왜 또 저기, 해커 또 너무 인정해주고 치고 있는 거 아니니? 건희야. 자, 왔다. 요거 맞으면 대박입니다. 자, 옆돌려치기예요. 자, 옆돌려치기인데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결국엔 왼쪽으로 가네요.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그래, 맞았다. 오,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여. 야, 뭔가 이게 이상하게 여러분 당구라는 게 결대로 잘 치면 공도 잘 써. 결대로 잘 치면 공도 잘 쓰는데 아 진짜 역해마? 그러면은 저기 역해마 일어나가지고 여기 우렁이 왜 우렁이가 누구야 하고 빨리 손들어 봐봐. 겁나 재밌겠다. 에이씨 뻥이었구나. 재밌을 것 같았는데.
아 이거 너무 가렵다. 어 아닙니다. 보커테큐 아니에요. 예. 해커큐는 보커테큐가 아니고 어 고리나 브랜드 중에서 인피니티라고 하는 예 400만원짜리 큐예요. 예 400만원짜리. 자 이 공은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아, 한번 보여줍니다. 리버스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리버스 아니었어? 아 그냥 끌어치겠니? 아 거봐 리버스 쳐야지. 리버스 안 치니까 쫑이 나잖아. 자 지금 이 공은요 수리뱅크를 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수리뱅크 들어오는 자리가 한 32, 3 정도 되거든요. 이럴 때는 계산을 그냥 30으로 하면 됩니다. 45에 15 자리 걸려있죠. 45 출발에 15 포인트 자리가 딱 이렇게 걸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죠 여기 바로 앞을 수평이동을 딱 해가지고 여기를 맞추면 요렇게 맞고 요렇게 맞고 노란 공을 딱 맞고 밀리지만 않는다면 빠져나갈 수가 없죠. 예, 그렇죠. 맞아 있다고 보면 되겠죠. 요로 아이구야 요건 뭐니 오오오오 안 맞구나. 자 지금 이 공은요 빨간 공 옆 돌려치기를 조금 열분 두께로 회전을 잘 살려가지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3뱅크가 40포인트에 걸려 있는데 하필이면 60 출발에서 20포인트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를 찔러가지고 3뱅크를 칠 건데 마치 이럴 때 아 저 사람 빠킹했어 빠킹했어 이렇게 웃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생하수가 되겠죠. 예.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요쪽으로 꼬링을 시키면서 20포인트가 보이기 때문에 3뱅크를 치는 거지. 아 뭐 이 공도 못 맞췄네 못 맞췄네. 아하, 바보 됩니다 바보. 자 대회전입니다. 강하게 임팩트를 해야 됩니다. 예, 강하게 임팩트를 하지 않으면 공이 없는 공이죠. 자 임팩트가 너무 좋았나요? 다이렉트로 맞나요? 다이렉트로 안 맞으면 약간 위험한데. 굿샷 나이스 큐. 자 여러분 건이가 드디어 여러분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자 흰공 비껴치기죠. 빵 치는 겁니다. 당점은 어디를 주느냐. 자 당점은 10시방에 당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약간 두툼하게 치면 살짝 원쿠션으로 들어갈 때 밀려주죠. 요렇게 밀리면서 나머지는 회전을 먹고 회전이 살아있으면 없다. 회전이 살아있지 못하는 이유는 2쿠션에서 3쿠션 쪽으로 올 때 회전을 이미 다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회전이 없으므로 위에서 튄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회전이 더 여기에 살아있게 만드느냐. 더 힘있게 치게 되면 회전이 2에서 3 쪽으로는 많이 안 먹고 여기에서 회전이 먹게 되죠. 아,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자, 현재 스코어 30대 22고요. 자, 10점 차로 앞서가고 있고 에버는 지금 약 2가 좀 안 됩니다. 예, 에버 2가 안 되고 한 1.8 5? 1.85? 그 정도 됩니다. 자, 빨간 공 옆 돌려치기. 강하게 눌러주는 거죠. 끌어주는 게 아니라 분리시켜주듯 눌러준다. 그렇죠. 두께 좋았고요. 굿샷. 좋습니다. 아유, 나이스 큐.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공은요. 당연히 이쪽으로는 못 치는 공이에요. 당연히, 노란 공 안쪽으로. 요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3쿠션으로 바로 볼 건지. 회전을 조금 살려서. 3쿠션으로 바로 보실 건지 아니면 한 쿠션을 더 봐서 이쪽으로 공을 볼 건지. 방달님 해설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해커님 이길 것 같으니 해커님 안전 부탁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는 다이렉트네요. 오 나이스합니다. 나이스요. 굿샷. 또 포지션. 아 확실히 공은 결대로 치란 말이 있어. 여러분 공은 결대로 치셔야 됩니다. 결이 나 있는 대로 공을 쳐야만 뒷공이 잘 서요. 뒷공이. 억지로 공을 만들어서 치려고 그러면 뒷공이 안 서요. 예. 이게 이제 고점자들. 야. 잘 칩니다. 근데요. 참고로요. 뭐야 이거? 아, 5 쿠션을 치지 왜 또 4 쿠션을 쳤어? 해커야.
자, 지금 이공은요. 우렁이우렁님 50개 쌉싸. 아, 우렁이님, 우렁이님. 당달님 해설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서 있는 조객님 한잔하세요. 더럭더럭.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렁이님, 감사합니다. 네. 먹고 있습니다. 검은콩두유인데요. 이 검은콩두유가 좀 끈적해가지고 입으로다가 잘 안 빨리네요. 나이스. 야, 이거는 완벽하게 포지션을 의도한 거죠. 자, 지금 이 공은 또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봤을 땐 이 공은 이걸 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흰 공을요, 정말 초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내 공을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치는데 조금만 두꺼워도 여기 이동하잖아요. 근데 이동하지 않을 만큼 얇은 두께로 공을 쳐가지고요, 요렇게로 먼저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대회전 한번 보세요. 우럭이우럭님 50개 쌉싸비였죠. 예. 당당님도 한잔하세요. 히히. 배달 부탁해요. 우리 조객님도. 여기 있어요. 예, 우리 냉장고가 방송실 안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렁이님. 예, 감사합니다. 딱 그 공을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두꺼웠다. 예, 조금 두꺼웠어요. 자, 지금도 조금 공이 어려운데 조금 공이 어렵습니다. 노란 공 옆 돌려치기를 친다? 강하게 쳐주는 건가? 이 냉장고는 효소라 아무나 털 수 있는 게 아니다. 눈독 들인 사람들이 많다. 이 냉장고가 이게 얼마짜리 냉장고일 것 같니? 이 냉장고 가격이 24억짜리다. 24억짜리. 앞으로 24억을 벌어다 줄 냉장고야. 이거는 뭐 그냥 절대 손대지 마.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하나 빼줄게. 몰래. 오, 옆돌인가요? 오, 조금 두껍게 맞아가지고 힘이 죽었는데 회전이 잘 살아있죠? 굿,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 장타가 올 것 같아요. 자, 왔죠? 이 공은 몇 자리죠, 여러분? 60자리입니다. 원래 들어온 자리가 60자리. 딱 여기 찍어줬죠. 근데 수구의 출발이 코너를 겨냥해 봤을 때 55밖에 안 돼.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도 나옵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요. 경쾌하게 빠르게. 예, 세게 빠르게가 아니라 경쾌하게 빠르게 치면 충분히 나오죠. 근데 안 나올 뻔했죠, 여러분. 그죠? 빠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앞공만 두껍게 맞고 안 맞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요거는 뭐 시스템 공은 이게 여러분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딱 이런 대로 쳐줘야 됩니다. 조금 위험했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대회전입니다, 지금은. 당점을 너무 위로 주면 안 되죠. 공이 곡구가 나요. 그래서 밑을 주면서도 강하게 밀어가지고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렇죠. 요까지 오면 다음 선은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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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 현재 8점 차. 8점 차라. 보자. 자, 지금도 좀 공이 어렵네. 좀 공이 어렵다. 야, 지금은 이쪽으로 앞돌려치기를 치자니 분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오, 뒤돌! 약간 튕겼다가 곡구가 안 나는 게 생명인데. 그죠? 곡구가 안 놔줘야 되는데요. 아, 얇았어. 호호! 얇았어, 얇았어요. 자, 이 공은요. 이 공은. 이 공은 제가 봤을 때 노란 공 뒤돌려치기 5 쿠션이 있긴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길게 요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조금 뽑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일로 끄는 건 당연히 각이 있는 거고요. 끌어주는 건 당연히 각이 있는 거고요. 뽑으려 그래도 모자르는 거는 각이 없는 거고 공이 이제 남는 거여서 끌어주는 거는 가능하죠. 야, 이거 뭔 공이야? 아, 조금 아깝네. 굉장히 얇은 공이네. 조건희 선수! 쪼갱보다도 동생이에요. 쪼갱보다. 아, 예. 예. 쪼갱보다도 동생인 걸로 아는데. 건희가 몇 살이? 건희 여기 있나? 아, 우리 조건희 선수는요 아직 서른이 안 됐습니다. 예, 서른이 안 됐어요. 예, 서른이 안 됐습니다.
한 몇 달 전쯤에 결혼했죠, 결혼. 예, 몇 달 전쯤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가 또 결혼식에 다 갔죠. 예, 또 축하를 해주려고. 29. 그래, 역해마 맞아. 29. 자, 이 공도 노란 공을 끌어주는 디들러 치기죠. 많이 끄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이 끄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적당하게 라인을 딱 맞춰주면서 끄는 게 어렵기 때문에, 끌지 않고요. 분리를 시켜줬네요. 공을 마치 때린 것도 아니고 얹힌 것도 아닌 느낌으로 굉장히 감각적인 공입니다. 비교적 얹혀준 공이죠. 그죠? 강하게 쥐어박질 않았기 때문에 딱 근데 딱 스탑을 한 게 아니라 약간 밀어주면서 분리각을 원쿠션에 맞을 때까지 약간 힘을 실어주면서 공을 굴려주는 것 같은 느낌. 야, 이거는 굉장히 감각적인 공이죠. 굉장히 이렇게 말이 꼬이는 거야. 아, 선수 아닙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예, 근데 잘 칩니다. 예. 원래 잘 칩니다. 굉장히 잘 치는 친구죠. 자, 건이야, 힘을 좀 내봐라. 20이닝에 24. 어허. 여러분, 경기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집중력 때문에 공을 워낙 신중하게 치기 때문에 아직 20이닝밖에 안 됐어요. 20이닝.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20이닝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좋다, 건이야. 굿샷. 이번에 공이 좀 쓸 것 같다. 자, 너무 붙지 마. 흰 공 붙지 마. 그럼 안 돼. 붙지 마. 아, 공이 또 어렵게 서버렸네. 또 어렵게 서버렸어. 야, 이걸 또 뭘 쳐야 되나, 여러분? 요렇게 3뱅크를 쳐야 되나요? 이 3뱅크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굳이 해본다면 들어오는 자리는 35인데 보정을 한다면 30이죠. 80, 90에 60. 그렇지, 요 자리. 그래도 살짝 찍어야 된다. 살짝 찍어줘야 돼. 밀렸어. 자, 이 공은요. 이 공도 만만한 공이 아니에요. 이 공은 얇은 두께를 치면 될 것 같네요. 빨간 공 비껴 뒤돌려 치기를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3쿠션 자리가 여기를 지금 찍었죠, 해커가. 자, 여기를 찍으면요. 이 공은요. 어떻게 가냐? 여기로 갑니다. 해커가 잘못 찍었어요. 지금 이 공은요. 들어오는 자리가 무려 여기를 찍어야 됩니다. 한 42, 3 정도를 찍어줘야 돼요. 여기를 찍어줘야 됩니다. 자, 해커가 찍은 자리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들어오면 공이 가는지 안 가는지 보죠. 자, 공이 맞았다고 치죠. 근데 공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맞죠? 그죠? 맞을 뻔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슬아슬했잖아요. 그러면 타당하게 여기 딱 찍어야 돼. 여기를 찍었어야죠, 요렇게. 응? 해커야, 여기를 찍었어요. 여기를 찍으면 짧지, 요렇게. 응? 짧지. 자, 회전 잘 빠졌나? 오, 공이 돌았는데. 회전 먹고 돌았어. 형제냐고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김기영님. 예. 저하고, 나은 형님하고, 뭐, 형제냐고 물어본다면은, 뭐, 이 예능으로, 양기영하고 제가 어떻게 닮아요. 예. 메가리님. 비껴치기 짧게 치는 거. 어떻게 치냐고? 어떻게 정확하게 치냐고? 아하. 쓰리쿠션 자리를 어떻게 잡냐고? 아하. 하하. 아.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죠. 잘 보세요. 자, 이 방향으로 치겠습니다. 해커가 여러분 이 방향으로 쳤는데, 요 방향으로 쳤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요쪽으로 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냐, 잘 보세요. 자, 40포인트. 여기가 지금 40 아니겠습니까? 40포인트를 여기서 어찌됐든 이쪽으로 날아올 거 아닙니까? 요렇게 날아올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죠? 예. 뭐, 여기서 날아오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 날아올 리도 없고, 그죠? 여기 코너 근처에서 이렇게 날아오겠죠. 요렇게 40포인트를 향해 들어오면 반대편 코너 자리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를 40으로 외우면 되겠죠. 여기 40과 40을 일치시키고, 자, 50으로 쿠션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칸 반, 여기 포인트, 요 포인트, 여기 프레임으로, 프레임을 향해서 요렇게 들어옵니다. 요렇게 들어와요. 50포인트, 여기 50짜리. 그리고 60을 맞았다. 60을 맞았으면 여기에서부터 한 포인트,
여기 프레임, 이 프레임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요렇게 떨어져요. 요렇게. 요렇게 떨어집니다. 여기가 60짜리. 자, 70포인트를 맞았다. 그러면 여기에 70% 지점. 요렇게. 여기 70% 지점으로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60, 70이 되겠죠.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로, 예를 들어 한 포인트를 짧게 맞았다. 그러면 위로 두 칸이 떨어져요. 여기가 30. 요렇게 가면 되죠.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이어서 합니다. 여 위에도 있는데 여 위에는 일단 버리시고 요렇게 외우시면 돼. 그러면 30포인트하고 요 자리를 외우고 40포인트하고 코너를 잇고 50하고 요 자리를 연습하고 60에서 요 자리를 연습하고 70에서 요 자리를 연습하면 끝! 간단하죠? 예. 시스템은 뭐를 사용하느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시스템은요 반드시 9시 방향, 3시 방향 3팁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3팁 시스템인데요. 마이너스 플러스 시스템을 쓰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죠. 예. 와, 이런 거구나 하죠. 메가리님. 당구가 막 이런 거구나 하죠. 그죠? 예. 당구가 이렇게 과학적인가? 어허, 실력이 안 늘 수가, 그런 거예요. 전 왜 42코너보다 기냐고? 여러분, 이거는 기본 베이스고요. 40을 맞았는데도 이거보다 길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은 길어지는 테이블. 40을 맞았는데 공이 짧아. 이거는 짧은 테이블.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예.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라 테이블의 컨디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맞더라도 예, 테이블이 받쳐주지 않으면 예,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컨디션이 진짜 진짜 중요하죠. 당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테이블 상태예요. 자, 지금도 분리를 잘 시켰죠. 회전 남아있고 자 4점 남았죠. 잘 칩니다. 자, 지금도 빨간 거 뒤돌려 치기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노란 거 아주 얇은 두께를 치는데 이거보다 제가 볼 때 앞돌려 치기를 친다거나 회전을 좀 빼고 뒤돌려 치기를 분리시켜서 칠 것 같습니다. 회전은 어디냐면 중단 당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느낌 앞돌려 치기를 쳤네요. 앞돌려 치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식한 뒤돌려 치기보다는 약간이라도 정교한 앞돌려 치기가 더 어렵죠. 그죠? 예. 자, 지금도 조금 만만한 공이 아니네요. 굉장히 좀 어렵게 보여지는데 빨간 공 비껴치기 얇은 두께를 치자니 이 타이밍에서 키스가 날 것 같고 이렇게 분리되면서 노란 공 비껴치기를 치자니 뭐 공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공이 요렇게 키스를 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3뱅크를 가네. 역시 뭔가 칠 게 없을 때 3뱅크. 들어오는 자리는 20. 수구의 출발이 40이기 때문에 20포인트. 약간 위에 회전 많이 살려서 그렇죠. 요렇게 오, 안 맞았어. 이게 안 맞다니. 응? 이게 안 맞다니. 자, 지금도 조금 어렵지만 지금도 여러분 아까 쳤던 빨간 공 횡단샷이 있습니다. 횡단샷.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있는데요. 이 횡단샷은요. 그렇게 만만한 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빨간 공이 딱 타이밍이 키스 타이밍이에요. 이 공이 왔다 이쪽으로 올 때 딱 속도가 맞을 것 같아요. 요 타이밍을 뺐다는 건 잘 친 거죠. 일반적으로 치면 방금은 굉장히 잘 치는데요. 마치 일적구를 건드려 놓고 건든과 순간에 팔로우를 집어넣어서 갑자기 스피드를 살려서 내 일적구는 조금 느리게 만들어주고 내 수구를 좀 빠르게 진행시켜주는 예. 이건 진짜 나이스한 공이죠. 예. 그쵸, 맞죠, 준님. 예, 맞습니다. 자, 얇은 두께를 치나요? 두꺼운 두께를 치나요? 두께 두 개 다 가능하죠. 자, 지금은 조금 두툼한 두께를 쳤죠. 굿샷, 좋습니다. 나머지 2점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해커는 잘 치는 사람만 보면은 피가 멈추진 않아요. 피가 가만히 있진 않아. 막 피가 끊는 모양입니다. 자, 옆돌려 치기요. 짧게 들어오는 게 좋죠. 길게 들어와도 무난한 공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일적구를 요 근처에 세우려고 한다면 오, 두껍게 세웠네. 두껍게 쳤네요. 얇게 칠 줄 알았는데 두껍게 쳤습니다. 자, 이거 왔다 갔다 포지션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끝났다 봐야겠죠. 자, 들어오는 자리는 40자리입니다. 40자리. 수구의 출발이 50이기 때문에 10포인트까지 분리가 되면 되죠. 아주 얇은 두께로 큐를 들어줬다는 얘기는 두께가 좀 불리하기 때문에 튕겨도 안쪽으로 휘어주게끔. 오, 그 자리 들어갔어. 자, 와,
원래 3시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건희 선수가 저하고 칠 때 너무 기계처럼 잘 쳐가지고 해커가 한번 치자고 예, 거의 매가지 잡았죠. 매가지 잡았습니다. 아, 잘 칩니다. 잘 칩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시타진호님. 아, 미술자 들어가겠습니다. 미술자. 시타진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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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벤츠 CLS 아니겠습니까? CLS 클래스. 클래스. S 클래스지. 클래스.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지 보이지도 않네. 아하,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줄어나가지고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100개를 줄이자. 저 그러니까 저거 8인가요? 100개 줄이자. 100개 줄이자. 줄이자, 줄이자. 감사합니다. 울산 나이스 매트님 감사합니다. 울산 나이스 굉장히 나이스 하신 사람이시군요. 미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션 성공. 예, 미션 성공. 우리 향남형님, 향남형 외상 외상품 주신다 그랬어. 예. 외상 6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날라리님 감사합니다. 땡큐 날라리님. 30달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처음에 떨려갖고 팔이 안 나가요. 야,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게임도 많이 치고 해서 그때를 저는 공략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아, 얘, 얘 이제 한번 모실 때 됐다. 아, 예, 예, 김승근님, 예, 예. 감사합니다. 김승근님. 자꾸 그거 언더오버 자꾸 거시는데 나 아직 한 번도 못 맞췄거든. 시타진호님, 하지 마, 이제. 해설 고생하신 당달님, 채팅 관리해 주신 쪼갱님도 100점. 감사합니다. 시타진호님. 아, 감사합니다. 실베 님은 해커 신발이니까 뭐 맞아 있는 거고. 자, 안성훈 님. 이제 좀 기다리자 뭐. 둥이 님도 있고. 향남형 님은 밑줄 잡 꺾고. 두 분 남으셨어요. 아, 좋아요. 한번 지금 못 칠 때 그 기회를 살려서 그거를 제가 파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못 칠 때 됐거든. 한 번은 나오거든. 한 번 나오거든. 예. 그거 아니면 이기기 힘들어요, 쟤는요. 아니, 이기기 힘들어요. 아니, 그럼 헤드표는 기회만 딱 엿보다가 지금 타이밍 맞게 너무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항상. 항상 그래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없이 형. 아무 데나 막 들이대는 거 아니야, 형. 그게 실력이지. 아,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었네요, 여러분. 많이 늦었네. 그 건이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감안하고 다치셨으면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건이야 고생했다. 건이야. 그래. 항상 한번 오면은 실배님 12,000원 삽사비스. 미션 신발 들고 찾아갈게요. 감사합니다, 실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 부스터. 이지 부스터. 그거 신고 등산들 이제 조깅들 해야 될 것 같아. 그대 맞이 안에 울산 나이스맨이 분노팀왕 애청자들 미션 걸고 뭐 가능하죠. 뭐 미션이 근데 뭐 어설픈 미션이면 재미가 없어요. 어설픈 미션이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미션이 짱짱한 미션이 걸려 있어야 우리도 응원하는 맛도 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결국 300빵 이런 재미 없거든요. 뭐 만개빵, 2만개빵 막 이렇게 하거든요. 최소.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애청자들이 여러 명 모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푹 남은 시간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수요일 당달령이 출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와, 이효리 형님! 항상 감사. 아유, 형님.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님. 예, 아, 감사합니다, 형님. 뭐 이제 약간 이제 정리되면 한번 놀러 오세요, 형님. 출전 함께 하시죠. 유리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자, 내일은 강달령이 출전하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이 간답니다, 여러분. 잘가, 건이야. 고생 많았어. 고마워. 본선 때 보자. 잘가. 아, 오시는 중이에요, 우리 형님. 아, 알겠습니다, 형님. 쫓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 우리 또 내 건이가 자존심을 세워준 거지. 에버가 이게 안 나왔잖아. 이거 나와 자존심 세워준 거예요. 예, 귀엽습니다. 건이 귀여워요. 자, 유튜브 식구님들 여기서 방종하고 내일 밤 8시, 9시 사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 Africa 식구님들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